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누룩닭 김치. 고들닭이 있어. Beautiful. 먹을 땐 이런 모양인지 모르잖아요. 글쎄.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드라이한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이렇게 할미꽃인 건지 알아요? 할미 너무 예쁘죠 이거. 이렇게 There's another one. 드림 하늘지기. 하늘지기. 지기 means 약간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미나리 아제 비와 비와. What does that mean? 아, 클리마리스. It is 클리마리스. 아, 클리마리스. Climatis is beautiful too.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리고 있는 그 온실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씨앗부터 자라는 것을 생각하셨는지. 예, 아니면 씨앗부터 해야지요. 여름, 가을, 겨울, 마다마다 얘들이 좀 무슨 쓰임을 써야 되냐. 또 겨울에 국한된 게 무슨 쓰임을 쓰였는데 나머지 3개월은 뭐 어떻게 쓸 거냐. 보통 다 그냥 텃밭에서 키우다 되는 거죠. 보통 예쁜 나라에서. 맞아요. 비닐하우스 상업식물. 맞아요. 상업식물이 아닌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DMZ에서 뭔가 이렇게 선정된 그 식물이 뭔가 이렇게 온실하고 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름에 굳이 막 이렇게 온실에서까지 막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에 대한 게 잘 안 그려지겠네. 최 작가님 말씀 오셨을 때 땅 고를 때 하셨던 말씀이 자기도 잡초인자를 못 봤던 풀들이 여기 목록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맞아, 뭐 얘네들 말 그대로 그냥 뭐 바람에 날아와서 자생하고 이런 것도 맞아요, 맞아요. 자생했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Fertilizer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이렇게 natural하게 그러니까 그 DMZ 내 생각으로는 그 펄러라이저 안 쓰고 다른 거니까 저, 다, 자연적으로 뭔가가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플랜트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they could coexist with each other, you know? 그렇죠. 왜 DMZ에서 successfully 잘 자라는 이유를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누가 내 생각으로는 botanist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플랜트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커넥트해 주실 우리를 커넥트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쁘다. 아직은 예쁜지 예쁜지 몰라요 아직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린다든가 그 플렉 굉장히 플렉서블 한 것 같아요. So I thought it would be beautiful. Let's say if you do some kind of text here with a plant embroidery, then like something like could be hanging also inside or inside. No, this will all be inside. 원래 진짜 맞겠다. 그 옆에 처음 그게 걱정 그거를 생각하자. 발레 같은. 기존의 바닥이 다 콘크리트예요. 아, 건물 지하가 있어서 예, 예. 그 위에 이제 흙을 덮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온실 구조를 지지를 하려면 뭐 바로 바닥에 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턱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 왜냐면 장마라던가 이런 거에 좀 대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위에 이제 띠로만 기초를 세워야 돼. 기초를 한다. 그래서 오케이. There are many kinds of greenhouses.
시야 났어요. 그거 플로건에서. 오. 쪼볼까요? 네. 여기 안에 들어있나? 너무 귀엽다. 이 안에 속에 보여요? 네. 오, 진짜 나가요. 와, 얘 너무 귀여워요.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씨앗이 이렇게 생겼지? 아, 이거. 당귀. 당귀. 이름이 궁금해. 너무 귀엽다. 맞아. 아, 드디어 봄맞이 꽃. 해발톱. 여기 붙어 있어요. 끝에. 그러네요. 와. 참개불. 이거다. 이건 알 것 같아. 이 속에 있는 거 보이죠? 네. 살짝 여기. 비친다. 지금 그러니까 future의 garden은 뭐냐? Regenerative agriculture는 그게 다 inclusive 해야 되는 거니까는 또 우리 사람 쪽만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earth를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이게 사람들이 만든 거지 nature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으로는 이게 꼭 DMZ만이 아니라 growing something that's regional and local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유리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좀 제한적이었다가 이제 지금 바뀐 아이디어는 되게 작은 조각 유리들로 이제 온실을 구성할 수 있게 생각을 해서 한 30에 40 정도의 유리 판재 같은 것들이 이제 기와 얹히듯이 이렇게 비 내림을 이제 쭉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그 안에 또 이제 식재를 해야 되는 어떤 식물들의 군들을 이제 설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서 이렇게 군을 잡아야지 무엇을 어디다가 또 심고 그 키들 차이나 또 색조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거를 제가 이제 계획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되게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야생으로 그냥 잡초로 자라고 있는 것들을 다시 옮겨놓는다라는 의미가 저는 조금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땅을 계속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심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콘크리트의 아래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물 배수는 약간 그게 궁금해졌어요. 물 배수는 상관없어요. 근데 좀 읽어보니까 뭐 고사리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게 네네. 여기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고사리는 기본적으로 아주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자라야 돼서 여기는 완전 남쪽 서쪽 방향이어서 뭐 뭔가를 감춰두고 뒤에다가 숨어서 자는데 음지식물들이어서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DMZ 환경이 사실은 그 친구들이 자라는 환경도 자체가 또 어떤 나무랑 어떻게 기생하는지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도감도는 사실상 그들의 모습만 나와있는 거지 관계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작업으로 잡초를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맨날 뽑아서 내가 말렸었던 잡초들인데 이게 이름이었구나 DMZ에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는 거였구나.
얘는 군집으로 피니까 모두 연립, 그 시작 단위를 립으로 표현하는데 연립식 제가 분양을 받아서 그래서 새로운 씨앗이 2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1월에는 종묘상에서 씨앗을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사는 씨앗을. 그러니까 내가 채집한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재밌죠? 능생이냉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네. 미나리 냉이도 있고 그냥 미나리도 있고 냉이도 있잖아요. 지렁이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야? 어떻게 구분하지? 키운다길래. 자, 여기다가 그러면 지금
아주 그 전혀 싹이 거의 안 나온 DMG 식물이랑 우리 지난주에 심은 식물을 여기다 뒀고요.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식물을 저쪽에다 뒀으니까 분무기 이용해서 여기 반, 저쪽에 반. 그래서 저 한 병을 통째로 다 주시는 걸로 듬뿍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DMG 식물은 제가 본 결과 물을 엄청나게 많이 흡수하고 있어서 얘네들만 추가적으로 조금 물이 자작하게 밑에 남아있어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 더 충분히 주셔도 돼요. 이거 한 병 위에. 서로 같이 살던 애들을 이제 그 독립을 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잘 펼치지 않게 두시고 얘가 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하얗잖아요. 얘가 아직 힘을 못 받아서 그런데 뒤에 뿌리가 너무 끝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넣고 조금 흙을 더 채워서 조금 세워주시면 돼요. 일단 얘부터 심고. 아, 나 진짜 모르겠다. 충분히 찰 때까지 잼처럼 이 정도면 될까요? 어요. 온실이 들어오기 전에 그 공간은 그냥 학교에 남는 유휴 부지처럼 쓰고 있었고, 근데 그 공간에 따로 뭔가를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고, 그냥 풀이 좀 무성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텃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비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게
매년 있었긴 했지만 이게 관심이 있던 친구가 만약에 뭐 휴학을 하거나 뭐 졸업을 하거나 하면은 약간 명목상 이어지질 않았어가지고 봄이나 이럴 때쯤에는 항상 뭐 새로운 거를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아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뭔가를 가꾸고 심다가 이제 가을쯤 돼가면서 어떤 관심이라던가 옥상이라는 공간이 정말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잘 안 가게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방치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서 처음에 이제 계획한 것이 이제 DMG 식물이랑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식재 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키우는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그 DMG 식물들이 그 뭐 관리의 문제도 있을 거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싹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 유지가 관건이었는데 온도가 일정해지면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았겠죠? 온도 있을 거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배우는 거라서 네, 씨앗이 발아가 지금 심은 지 꽤 오래된 몇 주나 됐는데 새싹이 트지도 않고 그랬는데 엊그제 와서 보니까 새싹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그거 봐서 아직 안 죽었구나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보지 못해서 DMG 구역이라는 게 사실 특정 위치를 정해놓은 건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 본 적도 없고 근데 DMG 식물이라고 해서 씨앗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그냥 과연 이게 진짜 DMG에 있는 식물일까? 사실 저는 그 분류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잡초도 사실 잡초라고는 하지만 다 이름이 있는 식물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잡초와 자생식물이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 잡초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는 건가? 뭔가 근데 제가 종자를 수입하는데 종자를 수입하면 무조건 잡초 검사를 해요. 잡초 검사 거기 잡초 목록이라 해가지고 잡초를 평가된 애들 잔뜩 적어놓거든요. 잡초가 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식물이 자라나는 거를 방해할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그런 식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DMG 식물 잡초 어떤 사람 잡초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시장에서 돈 주고 샀던 식물이 있어서 이것도
야생화인가? 이것도 자생식물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였어요? 저는 매발톱꽃을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그거를 돈 주고 사서 화분에 예쁘게 심고 꽃도 그 피면 열매 맺히게 하려고 이렇게 인공 수분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게 자생식물 목록에 있고 여기도 지금 뿌려놓고 그냥 길가에서 뭐 볼 수 있는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 식물을 왜 나는 그렇게 꽃시장에 가가지고 직접 사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돌아다니면서 이 주변에서 네. DMZ 자생식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혹시 좀 발견했거나 보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자생식물 목록에 있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꽃도 사실 좀 덜 피었을 때였고 기억나는 게 애기똥풀이랑 뭐 토끼풀 그런 거만 쏙 해서 그게 우리가 심었던 DMZ 자생식물 목록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매치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아직 의문이 남아있네요? 네. 그래서 꽃도 좀 피고 좀 자란 모습을 봐야지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DMZ 식물 여기 안에도 새싹 나온 거 몇 개 있어요. 엘로디하고 봄하고 같이 여기 흙을 호미로 좀 뒤집어 주세요. 나고 있어요. 나는 것 같아요. 1m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소중하다. 아, 꽤 많은데 멀리서 볼 때는 안 나와 보였는데 이제 더 두고 봐야죠. 얼만큼 살아남을지. 낙지다리 봤어요? 낙지다리 네. 정말 귀엽죠? 제가 심었는데 아 정말? 그 씨앗이 거의 라면 스프처럼 엄청 작아요. 이뻐 엄청 작아. 아 정말 하나도 안 나올 줄 알고 걱정했는데 뭐가 나오기는 해서 1mm씩.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는 있어요. 햇빛이 좋아지니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씨앗이 지금 약간 콩처럼 열매 여기 달린 거 있어서 이거 씨앗 받으면 내년에 심으면 여기도 날 것 같아요. 자생적으로 떨어지면 뭐 이 안에서 날 거니까. 꽃이 처음에 나올 때 어떤 모양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잡초가 자라는지 정말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자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겠네요.
그게 어떤 그 성장된 표본만 갖고 있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왔는지를 본 경험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물들이 뭐 하원에서 구입해서 살 수 있는 식물들이 아니니까. 볼트가 네. 어떤 면에서 이상해요? 잡초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 너무 똑같아요. 얘네들 많이 잘하는데. 여기 너무 바빠. 어디? 어! 어, 이건 진짜 기분이. 금나와 산에 위치를 잡아서 위치를 잡았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그 루반티안이나 온바티안은 컨셉트 그곳이 루반티안 여기가 얼마나 더 성장이 될지 나올지 잡출지 알 수 없지만
샐러드 사이드 디시로 넣으려고요.